안녕하세요. 행복나눔 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행복과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한승진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정보 미디어 팀에서 일하고 있는 한승진 팀장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는데요. 네. 먼저 이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어떤 곳인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곳인지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1999년도에 개관을 해서 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뜻이 뭐냐면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부터 그다음에 나중에 이 분들이 유아기와 네. 학생, 그 청소년기, 그다음에 성인기, 그다음에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효명의 집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명의 집이요? 집. 네. 효명의 집은 또 어떤 곳인가요? 이 중에 효명의 집 같은 경우는 네. 원래 그 노인분들에 대한 케어를 담당하는 곳이고요. 예. 아마 요양원이라고 좀 이해하시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유아기 때부터 네. 노년기까지 그렇죠. 그 전 생애 네. 주기를 걸쳐서 네. 또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알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선은 유아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립원 학습지원센터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유아기와 이제 청소년기까지는 그 태어나서부터 그 보호자와 같이 알아야 될 어떤 시각장애인 케어에 대한 서비스, 복지 서비스를 안내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아의 특성화된 어떤 치료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유아에게 필요한 어떤 그 교육적인 서비스들까지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최근에는 특히나 또 중복 장애아가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뭐 시청각 장애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시 중복 장애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특수성을 가진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또 이 설립학습지원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유아기에서 이제 청소년기, 초등학생과 중학교,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떤 학습 기자재 사용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어떤 학습과 관련된 그 복지 서비스들을 연계하거나 또 네. 직접 저희가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인기가 있죠. 네네. 청소년기가 지나서 이제 성인기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또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성인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중요성이 있는데요. 예. 하나는 평생교육적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네. 성인으로서 갖춰야 되는 어떤 역량이라든지 또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저희가 다각적으로 저희가 충족을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뭐 자기에 대한 어떤 교양적인 서비스 교육뿐만이 아니라 예. 어떤 직업과 관련된 그 교육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자기의 어떤 취미와 관련된 그 서비스의 일환으로 교육 그 평생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중요한 거는 이분들한테 정보력입니다. 성인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또 정보를 또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사회 참여의 정도가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복지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정책이라든지 뭐 어떤 교육적인 소식이라든지 네. 재활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각도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거는 이제 직업 재활이 되겠죠. 예. 직업 재활 같은 경우에는 복지의 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직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런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년기에 이르게 된다면은 아까 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효명의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양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노년기에 대한 노년기에 있는 시각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네. 다양한 어떤 자립 그과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또 야외 활동이라든지 또 이분들 중에 불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네.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좀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전문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네.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토탈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교육부터 일자리 또 생활 정보 재활 자립까지 이런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계신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신 그 효명의 집은 네. 그 시각장애인 노인분들이라면 누구나 갈 수가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예. 물론 이제 자격 조건이 있어요. 뭐 네. 누구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열려 있는 저희가 네. 원칙이고요. 예, 예. 네. 이게 저희가 이제 또 수용 가능 그렇죠. 인원이 그렇죠. 예, 인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 약간 우선순위는 있을 수는 있는데요. 네네. 원칙적으로는 좀 오픈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지금도 이제 말씀을 했듯이 이게 수용 가능 인원이 있는 이유는 또 이제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많은 네. 분들께 또 가능한 지원을 해드리고 싶지만 네. 또 이제 이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지원을 하고 싶은 그 마음에 비해서는 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복지와 자립 지원을 위해서 여러 일을 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네. 지금 뭐 한 예로 효명의 집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뭐 효명의 집뿐만이겠어요. 그래서 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는 네. 욕구는 분명히 있어요. 욕구도 많고 또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저희로서는 이제 어떤 인적인 또 물적인 재원의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또 때로는 정책에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울 때도 참 네. 적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저희도 저희지만은 이제 같이 풀어나가야 될 또 숙제라고 보는데 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요?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 쉽게 생각해서 상을 다 차려놨는데 밥 먹을 사람이 없다면 안타깝겠죠. 그렇죠. 예, 실컷 이 상을 차리려고 요리도 배우고 열심히 또 장도 봐오고 네. 거기서 레시피 봐가면서 네. 맛있게 만들어놨는데 밥상 앞에 나밖에 안 앉아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이 얘기가 뭐냐면은 저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마련해놨다 하더라도 예. 이 서비스를 적시에 받으실 분들이 안 오신다면은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복지관으로 안 나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부분 문제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선천적인 이유 때문에 시력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보다 후천적인 어떤 사고라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시각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네. 이 상황에서 아무래도 처음에 시력의 저하라든지 이런 걸 인해서 제가 장애가 왔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네. 집에서의 어떤 그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병원에서는 주치의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시력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그 주변 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 실로암을 좀 소개시켜 주시면은 네. 저희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최대한 전문가들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팀장님 정말 잘 나와 주셨네요. 오늘 네. 저희 이제 복지TV에서도 이렇게 같이 행복남 지킴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실로암 시각장애 복지관을 소개해 드리면서 네.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몰랐다가 아 저런 곳이 있구나 하면서 또 이 차려진 밥상에 네, 네. 드시러 오는 분이 또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꼭 그런 분들께서 용기를 낼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또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그래서 감사하다고 네.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나와서 네. 저의 또 바람 중에 하나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주변에 시각장애인들이 계시다면은 네.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네.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실로암 시각장애 복지관의 문을 네. 두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문을 어떻게 두드릴 수 있을까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 서울 지역 번호고요. 네. 880-0500 880-0500으로 전화를 하시면은 네. 해서 처음으로 시각 장애를 시각장애를 겪고 있는데 네.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냐고 하면은 저희가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아. 그분들께서 초기 상담을 통해서 네.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욕구가 무엇인지 뭐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라든지 그런 상담을 통해서 네. 이제 거의 맞춤 지원 그렇죠. 예, 자립 계획을 같이 준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 만약에 그런 상황인데 누군가가 이렇게 멘토처럼 네. 이렇게 같이 설계를 해주시고 한다면은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팀장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네, 이런 그 정보를 또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네. 저희는 또 대단히 감사하거든요. 네, 그러면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요. 네. 이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밖에 또 어려운 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앞서 크게 두 개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나는 재원에 대한 부분, 예. 하나는 이 발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주변의 예. 시각장애인분들을 좀 찾아내고 네. 또 찾아내서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최대한 드릴 수 있는 예. 그런 저희가 역할과 소임을 다하는 네. 그런 기관이 되고자 하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또 한 가지 있다면은 저희로서도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제 변화하는 어떤 시대잖아요. 네.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복지 정책이 좋아지고 제도가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분명한 사각지대는 있거든요.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찾는 데 있어서 네. 최근에 뭐 찻똥 서비스라든지 네. 뭐 예전에 그 세무녀법 이후에 그런 게 그 발전이 돼 왔는데 네. 찻똥 서비스에 멈추지 말고 좀 더 디테일한 그런 복지 정책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재원이라든지 인력적인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 어떤 리서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네.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제공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정책적인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변화는 정책의 방향이 네. 방향 자체는 그래도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는가요? 네.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장애인 복지법이 태생된 이후에 네.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장애인 그 등급 이 예, 폐지가 됐죠. 예. 예, 폐지가 되면서 이것도 하나의 큰 변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수치가 아니라 정말로 이분이 정말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네. 감안을 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것까지는 네. 큰 변화인데 네. 거기까지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네. 봅니다. 이제 남은 숙제는 네. 이렇게 분류를 했으면은 디테일하게 이분들이 정말 그럼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무엇의 어려운 점을 어떻게 접근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수반이 돼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장애인 등급 폐지와 관련된 이슈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네. 그 이면에 감추어진 보이지 않았던 네. 감추진 않았겠죠. 감출 수가 없죠.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것도 어려움들을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네.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부라든지 네. 어떤 지자체에서 좀 네. 적극적으로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가짜 장애 등급제 폐지다 이렇게 네.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한데 그 종합조사표라고 하나요? 네, 네. 그 표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던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종합조사표 때문에 처음에 말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 물론 이게 완전한 조사의 어떤 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체크리스트는 네.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조사표가 단편적으로 모든 장애 영역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시각장애인계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리한 부분들이 많았다. 왜냐하면은 시각장애인의 어떤 특수성을 인지하지 못한 조사표 아니냐나 그런 어떤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보완을 하겠다라는 어떤 약속까지는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종합조사표가 이번에 한 번에 하고 끝날 수는 없죠.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 특수성을 이제 인지한 인정한 어떤 종합조사표가 표로 좀 이렇게 계속해서 수정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애계도 그렇고 네. 정부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좀더이 당사자들의 의견이 좀 많이 잘 반영된 그런 정책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네, 그럼 이제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는 복지관이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요? 네. 말 그대로 이 보냄을 받은 복지관, 보냄을 받은 자, 이 얘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예,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을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로 시각장애인분들의 어떤 어려움과 필요한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제공하기 위해서 실로암을 보냈고 또 실로암은 그 사명을 가지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 모두도 근데 그러한 저희 그 보냄을 받은 복지관이라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냄을 받으셔서 정말 많은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계신데요. 이 중에서 좀더이 주요 사업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보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히 시각장애인 성인기에 이르신 분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정보겠죠. 물론 이게 성인뿐만이 아니라 뭐 청소년이라든지 뭐 노인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정보라고 한다면은 뭐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복지와 관련된 정보도 있을 거고 교육 정보도 있을 거고 뭐 여가 정보도 있을 거고 다양한 정보가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정보는 정보 위에 있는 정보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의학 정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과 관련된 정보만큼 또 중요한 정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다른 학습이라든지 재활 정보에 좀 초점을 맞춰서 왔다면 저희가 2019년 작년이죠 벌써 작년에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진행한 사업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예, 얘기인가요? 저도 지금 시각에 장애가 있는데 저는 약간 좀 어느 정도 흐릿하게 보이는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저시력이라고들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 아이가 두명 있어요. 제가 이제 아빠예요. 그래서 아이가 두 명인데 좀 어렸을 때 얘기인데, 아이 엄마가 집에 없고 저랑 이제 아기만 있을 때 얘기였는데, 아이가 열이 38도까지 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의약품 상자를 보니까는 이 해열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해열제를 먹인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해열제를 먹이고 나서 이제 실수했다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 어떤 그것도 실수요? 어떤 실수냐면은 해열제는 보통 어떻게 돼 있죠? 아이들 그러니까 시럽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그 멀미약을 먹인 적이 있었어요. 예, 멀미약을 먹여 한번 잘 먹어가지고 그 열은 안 떨어지고 좀 상황마다 악화가 됐던 그런 경험이 39도도 넘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찔한 에 경험이네요. 멀리 있던 아이 엄마 오고 막 그런 적이 있었고 또한 번은 용량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용량 조절이 보통 아이들에게 뭐 지금 기억은 잘안 나요. 30cc를 먹여야 된다면은 이 정도는 먹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컵을 먹였던 그한 컵이 꽤 되지 않나요? 예, 한 100ml? 60cc인가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이게 약간 나이별로 이게 인지를 해서 먹여야 되는데 체크를 해서 먹여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먹였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고 막 그런 생각까지 들고 그래서 안타까웠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나같이 어려움을 겪었던 시각장애 아빠들, 엄마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물론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정보가 의약품 정보가 아닌가. 그래서 생각이 됐던 것이 시각장애인들을 고려한 의약품 정보 서비스를 마련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헬스모아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됐어요. 헬스모아. 네, 이 얘기 뭐냐면은 2018년도에 이제 그 나눔 가꿈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전국에 이제 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곳에다가 다 이제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그래서 필요한 곳이 무엇인지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했더니 한 1,100군데 정도가 이제 지원을 했대요. 근데 그 중에서 한 60여 군데까지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 앱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 작년에 2019년이죠? 2019년도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도 주변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그렇게 개발을 하게 됐어요. 병원이라든지 뭐 처방전 어플리케이션, 아니 그 처방전 QR 코드를 제공해주는 그 회사에서도 지원을 받았고, 그래서 이 헬스모아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제공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그 본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의약품에 있는 QR 코드나 바코드를 촬영을 하면은 그 의약품 설명서에 있는 모든 내용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설명서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비장애인분들도 보기가 힘들죠. 너무 작고 막 접혀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 QR 코드나 바코드를 촬영함으로써 스마트폰에서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제공하게 됐습니다. 와, 너무 유용할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도 제가 들으면서 빨리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용법을 제대로 몰라서 이제 잘못 그렇습니다. 사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누구나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꼭 시각장애인분들이 아니더라도. 저는 저 혼자 제가 사는데 너무 아프니까 이게 잘 보이지도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용법이라든지 그 약통이 보이지가 않길래 그 알약 뜯는, 그것만 몇개 남아있길래 그냥 막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모양도 비슷하잖아요, 또 네, 약들이. 워낙 또 헷갈리는 것도 많고 해서 정말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헬스모아 이전에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없었나요? 그럴 리가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공공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 국내 한 6만 5천여 가지의 어플리 아니 그 저기 그 6만 5천 가지의 의약품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다른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 자체적으로도 이 서비스는 활용하는 곳이 있는데, 문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이 부재한다는 부분. 또한 가지는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 디테일하게 잘 만들다 보니까 사용법이 어려워요. 그래서 엄두를 못 내요. 이거는 그렇군요. 국민들을 위한 앱이라기보다는 전문 의들을 위한 앱이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디테일하고 잘 만들어져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 그런 등이 있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아프면 어디 가죠? 병원에 약국도 가죠. 가지만 병원도 가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서 받아오는 게 처방전이잖아요. 처방전에 대해서도 저희 앱에서는 의약품뿐만이 아니라 처방전도 같이 촬영하면은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아, 이제 그런 그 이전의 어플리케이션을 좀더 보완을 해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든 것이 이제 그렇죠. 네, 헬스모아라는 맞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되겠는데, 그럼 이 실루암 헬스모아라는 이 어플에 이름의 의미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있습니다. 헬스모아는 말 그대로 건강이라는 헬스와, 그 다음에 모아는 모은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넘어선다라는, 했는데 아닌가요? 그러실 것 같아서. 정보를 열심히 모은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했는데. 건강을 내가 현재 나의 건강 상태보다 더 건강함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겠다라는 의미로, More이라는 맞습니다. 의미였군요.
그래서 모아가 아니라 모어가 맞네요. 그래서 네. 헬스모아라는 이름은 그렇게 태어나게 된. 네, 네 근데 이중적 의미로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렇게도 네, 다 좋은 뜻이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런 의미였군요. 그럼 이 헬스모아 서비스에 대해서 네. 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네. 여러 좀 자세한 네.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네, 이 서비스 우선 제가 안하선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1년에 약을 혹시 몇 번 정도 드세요? 몇 번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저는 자주 먹어요. 매일매일 아, 아. 자주 먹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왜냐하면 제가 뭐 피부약이라든지 네. 또 뭐 항생제, 뭐 감기약 이렇게 아. 하다 보니까 정말 한 300일 이상 먹는 것 같습니다. 아, 많이 드시네요. 네. 정말 많이 드시네요. 예. 네. 근데 그 뭐 나는 건강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1년에 10번 이상 잘 약을 안 먹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그런 회의감이 사실 제일 먼저 들었어요. 이 의약품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 많이 써야 되잖아요. 많이 네. 활용들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쓰여야 되는데 활용도가 떨어지고 활용률이 또 낮으면은 네. 더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저의 과거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 당시에 아이에게 이 약을 잘못 먹였을 때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게 있었다면은 제가 충분히 그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서 한편 또 해주신 얘기는 주변에서 해주신 얘기는 자기는 의약품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설명서부터 버리는 거래요. 그렇죠. 거치장스러우니까는. 그렇죠. 근데 이 의약품에 보면은 설명서가 꼭 따라 붙잖아요. 네. 근데 이 꼬깃꼬깃해가면서까지도 제공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만큼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으니까는 그렇게까지 깨알같은 글씨에 구겨서라도 접어서라도 뭐 16번 네. 접어서라도 제공을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그걸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네. 아나운서님도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3조를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글씨도 너무 작고 맞아요. 보기가 힘들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일단은. 예. 이게 뭐 컬러로 되어 있다는 이것도 아니고 맞아요.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예. 접힌 부분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특히나.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헬스마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이 설명서를 촬영하는 게 아니라 약상자, 적어도 약상자는 저는 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약상자에 있는 바코드나 QR코드만 있으면은 촬영이 가능하니까 네. 그러니까 인지가 정보 검색이 가능하니까는 최소한 그렇게라도 활용하시면은 네. 매우 유용한 이 서비스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서 그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 네. 어플리케이션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제가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네. 제가 지금 제 핸드폰이에요. 예. 근데 누구나 이 스마트폰을 요즘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스마트폰에서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아,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 스마트폰에 보면은 네. 그 앱 스토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실로암 헬스모아라고 네. 검색을 하시면 돼요. 실로암 헬스모아. 헬스모아라고. 실로암 네. 헬스모아라고 검색을 하고. 하면은 저는 지금 설치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열기라고 이 표시가 돼 있는데 네. 열기가 아니라 여기 이제 설치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설치라는 말이랑 그 눌러 주시면은 네. 요런 아이콘이 하나 생겨요. 요렇게 생긴. 예, 아~ 귀엽게 생겼죠? 네. 예. 예. 예쁘게 생겼네요. 하트 모양으로. 네. 예. 그래서 헬스모아라는 앱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참고로 실로암 헬스모아 어플리케이션은 네. 시각장애인을 고려해서 만들었을 뿐이지 예. 누구나 다 이용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또 비시각장애 뭐 지체장애인이라든지 뇌병변장애인 다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이 앱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어플리케이션은 한 가지 또 특징은 시각장애인을 고려해서 만든 앱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네. 장애인 접근성을 준수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시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서 음성이 들리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음성 지원이 모두 가능합니다. 들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음성이 굳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이용 가능하세요. 실행을 한번 하면은 네. 처음에 이제 인트로가 메시지 나오겠죠. 건강한 의약품 사용 습관 실로암 헬스모아.
숲속에 있는 듯한 내추럴 사운드. 네. 예. 여기에서 이제 물론 이제 시각적인 분들은 이 상황에서 보이스 어시스턴트 미약품 정보 검색. 네, 이런 식으로 처방전 미약품 검색. 네. 몇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의약품 정보 검색은 네. 의약품에 있는 바코드가 있어요. 제가 약을 몇 개 가져왔는데 잠깐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바코드가 있어요. 이게 의약품 상자 옆에 거의 대부분. 네. 예. 이 바코드를 촬영을 해서 이 약이 어떤 약이고 용법이 무엇이고 주의사항이 뭐고 또 유통기간은 제조일부터 몇 개월까지다 뭐 이런 식으로 자세한 정보가 있어요. 심지어는 네. 이 안에 들어있는 알약이 어떤 모양이다까지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 사진도 같이 뜨나요? 예, 예 같이 뜹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방전 열람이라고 있어요. 네. 이 처방전 열람은 병원에서 이렇게 발행한 처방전이 있는데 그 처방전에 있는 그 QR코드를 네. 촬영을 하면은 이 처방전이 언제 발행이 됐고 어느 의사 선생님한테 발행이 됐고 어떤 그 병원에서 처방이 됐는지 또 중요한 거는 이 처방전에 있는 약들이 어떤 약들이 지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이 처방전이에요. 처방전인데 네.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QR코드가 있어요. 이렇게 네, 네. 있네요. 거의 대부분. 네. 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이 처방전에 대한 QR코드를 제공하는 회사가 크게 두 군데가 있어요. 예. 네, 한 군데에서는 저희가 이제 협의가 돼가지고 제공이 됐지만 네. 다른 한 군데는 지금 저희가 협의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처방전은 그러면은 반쪽짜리 아닙니다. 그러진 않고 처방전에 보시면은 네. 의약품 목록을 촬영하면은 네. 이 처방전에 사용된 의약품도 한꺼번에 조회가 가능하세요. 예, 그래서 처방전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네. 제공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유용한 기능은 이거 지금까지는 촬영을 해서 정보를 얻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환경 설정에 보면 개인 그 질병 및 알러지 정보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예. 내가 지금 고혈압이 있어요라고 여기다 고혈압이라고 등록을 해놓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의약품을 검색할 때 네.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런 분을 드시지 마세요라는 그런 주의 문구가 있는데 너무 유용하겠네요. 네, 거기를 비교해가지고 이 의약품은 당신이 설정한 고혈압 증세가 있으신 분은 복용을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안내 문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볼까요? 네네.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의약품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바코드 및 QR코드 검색이 있어요. 물론 네. 다른 방식으로도 검색은 가능하지만 음성으로도 되고 예, 근데 되고. 약 이름들이 어려워요.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잘 기억도 안 나고 네. 그래서 그냥 촬영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예 제가 촬영을 해볼게요. 앞뒤 구분은 없습니다. 그냥 예, 촬영이 끝나면은 네 촬영 벌써 끝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본 정보,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주의 사항, 그 다음에 제품 모양, 저장 방법, 유효 기간, 원료 및 성분까지 되게 자세한 정보가 막나가 되어 있는데요. 좋네요. 뭐 기본 정보 같은 경우 들어가면은 위에는 이 알약이 어떤 모양이다라는 내용까지도 여기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용법 용량 같은 경우는 예. 정말 보기가 이렇게 편리하네요. 네. 네네. 나뉘어져 있으니까 네, 맞아요. 눈에도 더 이제 잘 들어오고 글씨가 크죠. 네. 예. 설명서보다 몇 배는 더 큽니다. 깨알 같은 의약품 그 설명서에는 맞아요. 다 일일이 찾아봐야 되니까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했는데 네. 이렇게 터치 하나로 또 용법이 어떤지 모양이 어떤지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한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이 의약품에서 네. 이제 제공하고 있는 내용 중에 주의사항에 문제가 그 질병하고 매칭이 되는 게 있으면은 어떤 질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특정 질병에 대한 주의 문구가 먼저 보여지게 되고요. 저는 지금 사실 여기다가 네. 고혈압이라고 등록을 해봤어요. 예예. 예. 고혈압. 네, 고혈압이라고 등록이 됐는데 이 의약품 중에는 내가 지금까지 검색했던 이력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중에서 이제 내가 어제 먹었던 약 다시 한번 내가 보고 싶어 하면은 그 누르면 돼요. 이런 식으로 누르면은 공공 데이터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네. 예.
최대 20개까지 저장이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최근에 내가 복용한 내가 검색한 이력은 또 다른 사람 것도 검색을 해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조회가 가능하고요. 아. 지금 방금 전에 하나 의약품 눌렀더니 고혈압 경고 문구가 떴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이 서비스를 같이 검색을 하고 하자마자 있어요. 이런 팝업 창이 뜨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자동으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요. 네. 저처럼 365일 중에 300일 이상 그 약을 많이 먹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네. 모르고 이게 네. 저한테 이게 먹어도 되는 약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네. 일단 빨리 이 증상을 없애고 싶어서 네. 완화하고 싶어서 약을 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는 과거에는 안 그랬지만은 네. 헬스모아 사용하고부터는 저는 습관적으로 꼭 이걸 촬영을 해요. 네. 예, 그러면서 저희 복지관 옆에 약국이 또 하나 있어요. 예. 약국 아저씨가 친해졌어요. 그 아저씨한테 가서 또 복용하시는 분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기 힘드시니까는 네. 부르셔 있으니까 요거 좀 주시면서 홍보도 하시라고 그러니까 예.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셨고 예. 약사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뭐랄까 효자 역할을 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약을 또 잘못 복용하시고 오셔가지고는 또 맞습니다. 나는 주는 약 먹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원래 모든 의약품을 판매할 때는요, 그 의약품에는 그 지도료가 포함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약을 어떻게 복용해야 됩니다라는 네. 어떤 약사 지도가 항상 뒤따라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에는 지도료가 들어가 있는데 네. 그거의 일환으로 이 헬스모아 슬로암 헬스모아라는 네. 앱도 같이 소개를 시켜 주신다면은 네. 훨씬 더 예,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네. 좋은 정보를 또 같이 제공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갑자기 팀장님이 이 빌 게이츠처럼 되게 멋진 훌륭하신 분처럼 보이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스모아라는 어플이 네. 물론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플이긴 하지만 모두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어플처럼 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헬스모아라는 어플 자체를 좀 더 많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약국에서도 또 홍보를 해주고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쓰시면은 또 여러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피드백이 오면서 또 보완이 되고 되게 좋은 상호작용을 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신가요? 이 앱을 만들 때 네.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저희가 처음에 기획을 하고 네. 개발을 할 때 그러잖아요. 도움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MOU를 맺고 있는 병원 쪽에서도 도움을 주셨고 그러니까 이 제공할 때 이런 지금 이게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보를 나눠서 제공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 그 의료기관 쪽에서 도움을 좀 받았고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 당사자분들에게도 도움을 받았고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이런 정보가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어떤 피드백을 받았고 이제 앞으로는 이 앱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확장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려면은 더 많이 아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병원이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약국에서도 네. 좀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시고 네네. 그리고 어떤 그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서도 같이 좀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 예로 보람의 병원이에요. 시립 보람의 병원이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보람의 병원에 그 지역 장애인 의료 정보 센터라고 있어요. 네.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 앱을 소개를 시켜 드렸어요. 네. 그래서 흔쾌히 거기서 또 이제 방문해 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포스터랑 브로셔를 같이 그 홍보도 해주시고 소개도 해주시는 되게 열정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네. 이 헬스모아를 이용하신 분들 중에 네.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하고 네. 오는 그런 반응도 있었나요? 네. 물론 있었어요. 저희가 두 가지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하나는 제가 아시는 분에게 이거 소개를 시켜줬더니 예. 그분도 이제 자녀가 둘이 있어요. 근데 이 앱을 통해가지고 감기약이라든지 아이가 병원에서 처방받아온 약들이 있어요. 네. 이런 약들에 대해서 한 번씩 관심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처방전을 받아서 병원에서 조제하고 그냥 약을 먹잖아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으면은
한 장만 주면은 이제 한장 받고 약국에다가 제출하고 말아요. 근데 그러시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장을 꼭 받으세요. 왜? 하나는 환자 보관용, 하나는 약국 제출용입니다. 그래서 약국 쪽에다가 제출을 하나 하시고 하나는 꼭 보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의약품이 어떤 건지를 좀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하시면 훨씬 더내몸 사실 내몸내몸몸 챙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내몸 챙기는 일에 좀더 적극적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제 아는 지인도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갖게 됐고 아이에게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30ml 작게 먹였던 거 오히려 이 친구는 그래서 60ml를 먹여야 되는데 항상 어렸을 때부터 30ml를 먹으라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네. 절반만 먹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저랑은 약간 좀 다른 경우긴 한데 그래서 오히려 더 적게 먹여서 좀 효과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동안에 그래서 좀 같이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활용하게 됐고 그래서 한 가지 이 시청자분들께서 의문을 가지실 부분이 있어요. 저는 사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이 답을 준비해 왔는데 시각장애인분들이 활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바코드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 저시력 정도만 돼도 바코드 위치는 아실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볼수 있다면. 근데 앞을 전혀 볼수 없는 시각장애인, 그 전면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데 분들이라든지 바코드 위치라든지 QR코드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 참 난감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바코드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헬스무안은 제공하지 않아요. 적어도 내손 안에 이 약이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 여기저기 이렇게 돌려보면은 스치기만 해도 인식은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리면은 제 지인이 말씀드렸잖아요. 지인께서는 집에 수십 종에 되는 의약품 옆에다가 활동보조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큐빅을 다 박아놨어요. 이렇게 스티커예요. 큐빅 스티커. 스티커를 여기다가 붙여놓으면은 감각적으로, 촉각적으로 옆에 예, 아, 있다. 이거, 이 옆에 바코드가 있구나 하고 촬영을 이렇게 쉽게 할수 있게 됐다고 노하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그 의약품이라든지 모든 상품에는 적어도 이 바코드만큼은 인지할 수 그렇죠. 있도록 좀 도출을 시키든지 옆에 뭔가 표식을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의약품에 대한 시각장애 접근성 얘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의 90년대부터 이 논의도 해왔고 여기에 대해서 뭐이 머리 맞대고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겠어요. 점자를 넣어야 된다. 최소한 약 이름이라도 알수 있도록 점자 스티커를 붙여야 된다. 심지어는 일부 업체에서는, 일부 단체에서는 이제 많이 쓰는 주요 의약품에 대한 점자 스티커도 붙여주는 그런 활동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인프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면 헬스무안밖에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 물론 이렇게 일일이 붙이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이런 수구로마저 좀 보편적인 접근성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이렇게 표식을 해주신다면은 훨씬 더이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많은 서비스들을 하고 계시지만, 네. 이 밖에 또 앞으로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든지 목표가 네.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정보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잖아요. 네. 처음에. 처음에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정보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각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어떤 체육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때로는 예술 활동과 관련된 어떤 음악 또는 촉각 명화 전시전도 우리가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이런 서비스라든지 음악제한 아카데미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직업의 어떤 그 길을 더 열어주기 위한 취업 알선 활동도 하겠지만은 직접 시각장애인분들을 분들이 일을 할수 있는 공간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안마센터도 운영하고 시각장애인 바리스타를 양성해서 카페 모아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다들
신기해 하시는 분야이긴 한데, 예. 저희가 실로암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LED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LED 예, 사업이요? 빛을 못 보는 사람들이 빛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의미가 너무 멋지네요. 예, 그래서 공장을 또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LED 작업장도 있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어떤 평생교육 서비스, 영어, 뭐 일본어 등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IT 기기 교육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전문 토탈이라고 하셨는데 네. 맞네요. 전문 토탈.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은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해 왔고 앞으로도 이제 더욱더 발전해 나가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실로암에서 이제 큰 꿈이 있다면은 지금의 실로암이 현재의 실로암에서 멈추지 말고 정말로 시각장애인들이 필수 허브가 될수 있는 복지의 하나의 허브가 큰 축이 될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되기를 희망도 하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발굴되지 않은 주변의 시각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저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심으로써 자기 개발도 되고 또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이 될수 있는 그런 밑거름과 같은 그런 복지관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거듭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많이 뭐 평년에 비하면은 날씨가 많이 따뜻하다 그래요. 그럼에도 감기 환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꼭 유의하시고 실로암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한승진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행복 나눔 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